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런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